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그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미카스키 아우구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5년 12월 12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500엔이고 국내에서는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캐릭터 자체는 뭐 철혈의 오펀스에 등장합니다만 네. 딱히 등장하는 건 아니고 HG 프라모델을 좀 더 이쁘게 전시하라는 뜻에서 발매한 라인업인데 단순 스탠드가 아니라 캐릭터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라를 올리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들었었죠. 그리고 스탠드에 굳이 점수를 매기긴 좀 그래서 채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처럼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미카스키의 얼굴과 함께 그리고 발바토스의 얼굴이 보이는 플레이트가 밑에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 뒤로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해서 지지대와 함께 스탠드의 목 부분 그리고 프라모델이 올라가는 조인트까지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스탠드 기믹부터 잠깐 볼까요? 일단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각도 변경이 가능해요. 단순하게 그냥 뺐다 꼈다 하는 걸로 각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그리고 밑에도 변경이 가능해요. 아랫부분 여기 밑에도 빼서 앞으로 기울이건 최대로 앞으로 한번 기울여 볼게요. 앞으로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뒤로 또 기울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그런가? 간 거 같은데 일단 스탠드적인 느낌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요걸 분리를 해서 좀 구조를 좀 볼게요. 구조 이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일단은 밑에 클리어 파츠가 하나 더 떼져 있습니다. 이걸 빼면은 안에 종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카스키의 내부 채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그림 그 위에다가 채색을 하는 밑에다가 채색을 하는 얘는 이런 식으로 채색된 종이를 끼우면은 이렇게 미카스키 아우구스의 또렷한 얼굴이 이목구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클리어 파츠를 더 떼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발바토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으이씨야. 발바토스를 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꼽아서 평소 스탠드 활용하듯이 그냥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포즈도 간단하게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뒤로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미카스키의 얼굴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탠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박력 있는 포즈가 필요한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얼굴과 더 가깝죠. 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탠드 이 올리는 기믹이 다가 아닙니다. 자 이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 프라모델을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걸 빼줘요. 이제 프라가 올라갔던 걸 빼주고 아예 아까처럼 플레이트를 제거하면은 자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데 뒤집으면은 이 위에 이상한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두꺼운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를 이 뒤쪽에다가 플레이트 뒤쪽에 결합을 해서 자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건 뭘까요 하면은 이제 옆에다가 이제 발바토스 같은 이 어울리는 프라모델을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이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세워놓는 방식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꽤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배경처럼 쓰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전시하는 데 퀄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배경으로 쓰거나 스탠드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기믹이 있는데 어디 보자. 요거를 다시 스탠드 형태로 결합을 한 다음에 얘만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고리가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 고리를 벽이나 이런 데 후크를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벽에 그냥 붙여온 액자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총 두 가지, 예, 두 가지의 기믹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아이고, 하나를 빼먹을 뻔했네요. 아이고, 네, 한 가지 기믹이 더 있는데 바보같이. 네, 뒤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유사한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 짐작은 가실 거예요, 많은 분들 다. 자, 이렇게 스탠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다 끼워서 다른 이제 캐릭터 플레이트 스탠드와 스탠드 플레이트와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져 있는 파츠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캐릭터 스탠드 베이스 미카스키 아우구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이제 5,000원, 6,000원은 조금 가격이 센 느낌도 있어요. 클리어 파츠 조금 들어있고 종이 한 장 들어있고 그 정도인데 그 부분에선 조금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